방금 코너 시작하면서 목소리 나왔잖아요. 네. 의원님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농사는 안 짓지만 농지를 매입한 의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체로 한 국회의원 3명당, 3명당 1명 꼴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국회의원 한 300명 정도 잡으면 한 100명 정도? 네. 고시하면 289명 중에 97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자기 지역구에 네.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한 50명 정도 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좀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이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에 제작진이 직접 가봤습니까? 뭐 네네, 농작물이 다 훑어봤죠. 농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의원님이 농사 짓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 그 이게 네, 농지가 농지로 있고. 농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네. 1년에 90일 이상, 석달 이상을 농사를 직접 지어야 돼요. 아, 직접. 근데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네. 석달 이상 농사를 짓는다면 그럼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문제 아닌가요? 이거 아니면 저걸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농사는 안 줘. 미리 내다보고 투기하는 거죠, 투기에. 보상 몇 푼 줄 테니까 나가라. 여기 떠나면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죠. 당장 뭘 먹고 어떻게 살아. 죽어서라도 나가지 살아서 못 나가요. 지금 상황 보면 법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97명 이름을 다 대실 수는 없을 테고 어떤 분이 가장 많이 혹시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네,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아, 그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지난해 저희가 부동산 네. 아파트 할 때도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분 중에 하나였어요. 땅이시군요. 네, 부동산 뭐 부자.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네. 네. 취재하시면서 지금 뭐 이름 거론하신 분들 등등 네. 의원들을 좀 만나보셨죠? 예. 어떻게 설명 혹은 해명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네. 잘 몰랐다. 우연히 예. 잘 몰랐다. 노후 대비. 노후 대비다. 예. 이거 이게 이렇게까지 개발이 될지 나는 모르고 샀다. 어머나.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알겠냐.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요. 그러니까요.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몰랐다고 지금 그렇죠. 그 항변하시는 지역구에서 거예요. 보면 지자체장을 사실은 공천을 줄수 있고요. 네. 시의원, 구의원 공천에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죠. 영향력을 주죠. 근데 이분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잘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이 좀안 되는 네.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잘못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고의성이 있는지 뭐 등등 이런 나는 그 것들. 개발되는지 모르고 샀더니 그것이 개발되대? 이런 것이에요. 오늘 그 PD수첩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